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명사 확장. 형용사. 명사 확장. 형용사. 자, 여러분들 형용사가 뭡니까? 형용사. 우리 형 용사죠? 죄송합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친구입니다. 다시 형용사는 명사의 친구로서 명사의 앞뒤에 온다. 친구는 항상 그 친구 주위에 있으니까 형용사는 명사의 친구니까 명사의 앞뒤. 그러니까 주어 앞뒤, 목적 앞뒤 오는 게 누구다? 형용사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요, 한번 명사를 한번 말해보세요. 아무 명사나. 아무 명사나. 네, 다른 거. 네, 철치, 그죠? 철치가 있으면은 우린 보통 앞에서 꾸며주죠. 우리나라 말은 다 앞에서 꾸며줍니다. 꾸며주세요, 형용사로. 그치, a beautiful church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같이 a church, beautiful. 이래도 됩니다, 영어는. 진짜요. 다시 church beautiful. 이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교회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다시 a woman, beautiful in our class. 우리 수업에서 아름다운 여자. 그럼 여자를 먼저 말해도 된다고요. A woman beautiful. A woman beautiful. 뭐라고요?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자, 다시 한국말로 하나만 말해보세요, 또. 다시 a man. A man. 사람이죠. 뭐로 꾸며줄까요, 형용사? Handsome. Handsome, 그쵸? 그러면은 a man handsome 할 수 있다니까요. A man handsome. 뭐예요? 잘생긴 남자. 영어는 수식이 자유로워요. 앞에서 뒤에서 마음대로 꾸며줍니다. 됐죠? 이거를 먼저 기본 개념으로 가져야 이번 수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형용사는 명사친구로서 무조건 따라야 돼요. 다시 형용사는 명사친구로서 명사의 앞뒤에 온다. 우리나라 말이랑 틀려요. 근데 영어는요, 여러분 갈수록 배우겠지만 형용사가 뒤로 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다 같이 동사 1위 형용사, 전명 형용사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셨습니까? PP라고 배웠어요. PP? PP가 뭐예요? 쌍피죠? 화투 칠 때 나오는 쌍피. 그죠? 그 쌍피가 왜 영화에서 존재해야 됩니까? 쌍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뭐 동사 3단 변화해가지고 뭐 배워요? 맨 처음 현재, 그 다음 뭐 배워요? 과거, 그 다음에 쌍피 배우잖아요. 그쵸? 그 쌍피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PP가? 과거 분사가 뭐예요? 과거 동사의 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품사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다시 형용사. 형용사. 그 쌍피를 버리시고, 그냥 세 번째는 그거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바이랑, 버트랑 버트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구입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구입된. But. 그럼 이거 뭡니까? A bought shoe. A bought shoe. 해석. 구입된 신발. 그렇잖아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PP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정하십시오. 회개하세요. 네. 다시 dispatch.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동사. 파생. 형용사. 알겠어요? 동사에 ed 붙이면 뭐라고요? 동사 파생. 형용사. 줄여서 동파형, 그렇죠? 네. 동사 파생 형사예요. 디스패치는 파견하다잖아요. 그러면은 파견된 군인들하면 뭘까요? Dispatch soldiers. Dispatch soldiers. 동사에다 ed 붙이면 뭐라고요? 형용사다. 동사 파생 형용사. 여러분 이런 거 학교에서 개념 정리가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PP가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 과거분사인데요. 과거분사가 뭐냐고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몰라요? 동사에 ed 붙이면 뭐라고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라고요. Dispatch the soldiers. 시작. 해석. 파견된 군인들. 자, 그럼 문장으로 해볼까요? 파견된 군인들이 있다. They are. Dispatch the soldiers. 됐습니까? 그러면은 주동 목이잖아요. Satis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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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로 뭐예요? 만족?
하다. 같이 satisfied. 그러면 만족한 결과는 뭐예요? Satisfied result. 시작. Satisfied result.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형용사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명사에 앞뒤 온다고 했으니까 result satisfied 해도 되겠죠? 되겠죠? 예, result satisfied 해보세요. Satisfied result. 네, 됐습니다.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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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다니까 a perfectly moved building. 해석. 완벽하게 옮겨진 building 되겠습니다. A blast.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울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배웠어요. 다시 전명. 전명 언제 배웠어요? 다시 주동목. 전명. 주동목이 말하는 게 명사가, 아니,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말해가지고 문장을 말한 다음에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온다고 했죠. 그쵸? 그 전에 1과부터 이게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부연 설명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다시 명사 뒤에서 따라하세요. 명사 뒤에서 전명이 오면 형용사다. 알겠어요? 형용사입니다. 장방시를 말해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a blast at the building. 그러면 그 빌딩에서 있었던 폭발입니다. 알겠어요? a blast at the building.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주어 자리에 이게 같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A blast at the building. 확장해 볼까요? A big blast. 큰 폭발. 어디서 있었던? At the building. 이제 느낌 들어와요? 다시 명사 뒤에 전명이 오면 형용사다. 그럼 같이 뭐예요? 같이 명사. 알았어요? 명사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서 확장해 준 거다. 그러면 동사 이디 형사로 앞에서 또 확장해 줄 수 있겠죠? 느낌을 가져가십시오. A big blast at the building. A big blast at the building. The boy in a house. 해서 어떤 집에 있는 그저 그 소년이죠. The boy in a house. The very pretty boy in an old house. 해석.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도 the very pretty가 보이를 꾸며주는 거. 앞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그래서 함께 명사입니다. 느낌 들어오죠? The very pretty boy in an old house. 시작. The very pretty boy. 다시 해석. 오래된 집안에 있는 그죠? 그 이쁜 소년이죠. 여러분들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예쁜, 예쁜, beautiful, 아름다운, 그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해서 in an old house. 이게 앞에 오진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명사 뒤에 in an old house가 뒤로 오는 게 법칙이니까. The very, very pretty boy in an old house. 시작. Very pretty boy. 좋습니다. The traffic jam in the city. 해석. 도시 안에 있었던, 도시 안에 있는 교통 체증이죠. The traffic jam in the city. 자, 해볼까요? The serious traffic jam. 여기까지 해서. The serious traffic jam. 뭐요? 심각한 교통 체증. 여러분들, 이런 것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다지 원형 형용사. 이거 자체로 단어 자체로 형용사로 존재하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우리가 쉬워요. 근데 이런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명 형태로 나오는 게 명사 뒤로 올 때 얘는 형용사로 보고 전체를 명사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동사 ED로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명사의 앞뒤에 붙여서 형용사를 쓴다. 그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The serious traffic jam in the new city. 시작. 그러면 이게 주동목 형태에서 어디 올 수 있어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동사가 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나? A swallow on his roof. 해서 지붕 위에 있는 제비. A swallow on his roof. 그죠? Swallow가 제비란 뜻도 있죠. 삼키다는 뜻도 있지만 제비란 뜻도 있습니다. A swallow on his roof. A very beautiful swallow. 거기까지만 해서
On its very old roof. On its very old roof. 해석. 전체 해석. 그의 아주 늙은 지붕 위에 붙어있는 이에요. 붙어있는 어떤 매우 아름다운 제비. 그래서 이게 길게 나와도 우리는 이게 전체로 볼 때는 명사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명사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 A swallow on its roof. A very beautiful swallow on its very old roof.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소리를 여러분들. The flowers in front of my house. In front of가 전치사예요. 전명입니다. In front of가 뭐예요? 원무 앞에 있는 이죠. 나의 집 앞에 있는 그 꽃들이죠. The flowers in front of my house. 따라하십시오. The flowers in front of my house. The red flowers. 이런 거는 자체 원형 형용사라고 했죠. 원형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옵니다. The red flowers in front of my beautiful house. 전명 형태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영어 형용사라고 했어요. 자, 전체 해석. 나의 아름다운 집 앞에 있는 빨간 꽃들이 되겠습니다. Two beautiful women in the park. 자, 다시 한번. Two beautiful women in the park. 해석. 공원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자, 아, 두 아름다운 여자들이죠. 여성들. 자, flawlessly, 시작. flawlessly. 뭐래요? 흠없이 아름다운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그냥 형용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원형 형용사니까 명사 앞에 왔죠. 두, 이거는 제가 말하기를 수사 형용사라고 합니다. 필요 없고 그냥 얘를 같이 명사 앞에 왔으니까 형용사예요. 앞에서 꾸며주죠. 인더파크에서 뒤에서 꾸며주죠. 그래서 전체가 명사가 되기 때문에 얘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자, 읽습니다. 시작. Two flawlessly beautiful women in the park. 한 번 더. Two flawlessly beautiful women in the park. 해석. 공원 안에 있는 두 명의 틈없이 아름다운 여자들 됐습니다. The love of John. The love of John. That's of the end. 사람 명사는 암 명사에 뭐로 해석한다? 주어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John이 한 사랑이에요. 알겠죠? John의 사랑이 아니라 뒤에 사람 명사가 오면은 John이 한 사랑, John이 가진 사랑 뭐 이런 식으로 John이 뭘 했던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죠? 우리 선생님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John이 한 사랑, The love of John, The love of John, The power of John. 어떻게 해서 돼? John이 가진 파워, John이 가진 능력,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John에게 소속된 능력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쉽게 되겠습니다. The love of John, The power of John, The very respected man. 동사 respect에서 나왔습니다. Respect. Respect가 뭐예요? 동사. 존경하다죠. 근데 respected. 그럼 뭐라고 해석할까요? 존경받음이에요. That's respected. The very respected man. 아주 존경받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뒤에서 또 꾸며주는 거예요. By all mankind. By all mankind. 뭐예요? 모든 인류에 의하여.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시작.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His name is what? His name is Jesus Christ. 맞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로부터 존경받은 그 사람 한 사람입니다.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시작.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네, 좋습니다. A quickly fixed car. A quickly fixed car. Fix에서 나왔어요. Fix가 고치다죠. 근데 quickly는 빠르게입니다. Fix는 고치다인데 이리 붙여서 동사 파생 형용사 고치게 된입니다. 고쳐진이 되겠죠. 고쳐진. A quickly fixed car. 해석. 빠르게 고쳐진 자동차. 근데 뒤에 또 꾸며주는 거 by the engineers. A quickly fixed car. By the engineers. 통으로 명사죠? 어떻게 해석할까요? 엔지니어들에 의하여 빠르게 고쳐진 자동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페이퍼 볼게요.
페이퍼. 자, 3시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갔어요. 자, 1번 구입된 신발. Bought shoe. 파견된 군인들. Dispatched soldiers. 만족한 결과. Satisfied.